컨트롤 S 누르고요. 폴더, 적당한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기가 관리하는 폴더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 회원 관리, 그, 사용자 권한을 저는 1번, 계속 이렇게 사용자 권한 1번으로 했고요. 사용자 권한 1번. 1번. 이름 고치기 가능합니다. F 눌러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이 회원 관리 해당되는 거 넣었고요. 이제 3번에 해당되면 되겠죠. 3번. 03 게시판. 그래서 03. 제가 1번 회원 스키마, 이게, 게시판 스키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03뭐 대시 1 얘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대시를 쓰셔도 03 대시 01, 뭐1 2 3 4 운영 쿼리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이 파일은 읽고 오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할때 필요한 거니까 실행할 때 필요한 건 아니죠. 실행할 때 필요한 건 위에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자, 저장하시고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 여기 게시판 운영 쿼리로 돌아오세요. 게시판 운영 쿼리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게시판 운영 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리스트는 비밀번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게시판 리스트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이기 위해서 내용이 많으니까, 아주 길고 많으니까, 내용까지 보여주면 다른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줄 내용, 리스트에서 보여줄 내용은 뭘로 보여줘야 되지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리스트에서 보여줄 내용은 이제 번호는 보여주면 되고요. 번호 보여주자, 번호 보여주고 제목도 보여주자, 작성자도 보여주시고 작성일도 보여주자, 작성일, 그다음 조회수 어떻게 인기 있지 이런 거 보여주고 한요 정도 다섯 개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건 셀렉트라고 씁니다. 셀렉트. 이거는 카페를 참고해서, 제가 암기하세요라는 카페를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셀렉트 선택을 하는데 어떤 항목을 선택해서 보여줄지를 결정해야 되죠. 넘버,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조회수는 히트 됐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엔터 치셔도 되고 한 줄로 그냥 쭉 쓰셔도 돼요. 되었나요? 네. 하시고요. 프롬 보드에서부터 찾습니다. 보드에서부터 찾는데, 보드에서 찾을 때에 최신 글을 맨 위에 올리고 싶어요. 최신 글. 그래서 순서 번호가 제일 나중에 큰 걸로 돼 있는 거. 오더 바이. 그 오더가 순서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순서를 가질 건데, 넘버인데 디센딩, DSC.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세미콜론 찍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요거는 이제 항목에 대한 선택이죠. 요거는 항목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보여줄 항목 선택. 선택을 해서 셀렉트해서 뭐라 하시고요. 얘는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 이겁니다. 있는 곳에 해당되는 거 쓰신 거고, 요거는 이제 정렬 방법인데, 요거 정렬 방법 쓴 거는 그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최신 글을 맨 위에 보여서 아시겠죠? 되셨나요? 최신 글을 맨 처음에 가져오고 점점 번호가 줄어드니까 그맨 먼저 쓴게 마지막에 보이게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그 아까 보였던 웹장 게시판에 대한 이제 글을 보시면 여기 정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렬이. 큰 번호가 맨 위에 올라가고 적은 번호가 맨 끝에가 있죠. 되시겠죠? 이걸 디센딩이라고 얘기해요. 디센딩. 점점 줄어드는 걸 디센딩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점점 늘어나는 거는 어센딩이라고 얘기한다. 어센딩. 어센딩. 이거를 오름차순 올라간다. 어센딩 올라간다, 디센딩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예. 어센딩이라고 이해한다. 요건 디센딩이니까 정렬을 거꾸로 시켜놓은 거죠. 큰게 위로 올라가게 시켜놓으시면 최신 글이 맨 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데이터가 있다 없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실행은 되지만 데이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되시겠죠? 네,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요걸 리스트에 할때 이렇게 보시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글보기를 합니다. 글보기라는데 얘네 글보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까요? 마찬가지로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뭐 이런 거다 보여줘요. 조회수까지 보여주는데 내용도 보여줘요. 내용도 보여줍니다. 작성 제목이랑 내용이랑 내용도 보여줍니다. 내용. 그럼 작성자도 보여주고 비밀번호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보여주면 자기 마음대로 삭제하고 고치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회수까지만 보여주고 비밀번호는 웬만하면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꺼내지 않고 이제 집어넣어봐라, 뭐 비교해봐라 이런 걸쓸 때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단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 이게 조건이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보고자 하는 데이터,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뭘로 구분하냐면 글번호가 2번인 글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번 글을 보자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시판을 자꾸 쓰다 보면은 여기 한개 클릭했어요. 여기 10번 글인데요. 클릭하면 여기 10번 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10번 글에 대한 데이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0번 글이다라는 거 구별해내기 위해서 얘를 프라이머리키로 글번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셀렉트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 프롬 보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이라고 암기를 하세요. 요거는 이제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1번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걸 전부 다 가져와요. 이거 가져오시는데 뭐가 더 추가됐어요? 리스트에서 내용이 더 추가됐어요. 내용.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셀렉트 이렇게 해서 복사붙이 이렇게 할게요. 보여주려는 것은 내용이 더 추가됐다. 그래서 넘버, 타이틀, 그냥 컨텐트가 더 추가됐죠. 여기다가 컨텐트 더 들어갑니다. 컨텐트 콤마 더 들어가시고요. 빼기 두개 주석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프롬 어디서부터? 프롬 보드에서부터 되겠죠? 보드에서부터 이건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곳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롬 뒤에 워머로부터 데이터를 선택한다. 이런 데이터를 선택한다. 보드에서부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선택한다.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선택한다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예, 웨어 문장이라고 씁니다. 웨어. 웨어가 조건문을 지정할 때 넘버가 뭐 2번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세미콜론 찍을게요. 이거는 이제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지정한 겁니다. 글번호는 2번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다. 됐죠? 지정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실행하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 왜안 나오죠? 아직 데이터 넣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데이터 집어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온다.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나왔던 사람은 그 미리 실습을 한번 해본 거죠. 선생님 몰래. 예,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봐 살짝 이제 몰래 이제 한 것인 거죠. 몰래. 예.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한 내용에 대해 중에서 2번 거를 이제 보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글쓰기 합니다. 글쓰기. 그 3번에 해당되는 3번 그 게시판 글쓰기를 하시게 되는데 글쓰기는 insert라는 걸로 합니다. insert 어디에다가 into 보드에다가 하는데 보드에다 가로 열고 쓰시고요. 넘버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고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작성자 집어넣어야 되고 비밀번호 집어넣어야죠. 패스워드 가로 닫고 선생님 여기 라이트 데이터하고 히트는 작성자 작성일이랑 작성 이게 작성일이랑 조회수는 왜안 집어넣었을까요? 얘는 기본값 지금 오늘 날짜 지금 현재 그다음 히트는 0 아시겠죠? 기본값 그래서 안 집어넣어도 돼요. 디폴트로 이제 기본값을 세팅되라고 시켜놨습니다. 자 밸류스 S 붙이시고요. 가로 열고 넘버는 아까 시계에서 만들어 놨잖아. 보드에 언더바 SEQ 점 쓰시면 여기 넥스트 밸류라고 나왔어요. 그냥 그 보이면 그냥 치시면 돼요. 넥스트 밸류 다음 값을 달라고 시킵니다. 넥스트 밸류 코마 치시고요. 타이틀은 내가 인용부한 게 찍고요. 게시판입니다. 뭐 쓸게요. 인용 쓰시고 코마 치겠습니다. 내용 쓰시는데 이제
좋은 글을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뭐 쓰시고요. 자, 코드 맞추시고요. 이제 라이터 작성자는 분영 쓰시고 이 영화 제가 할 거고요. 인정받은 더 쓰시고 코드 맞추세요. 예,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1111. 예, 다른 거 쓰면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패스워드 한 개. 1234111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테스팅할 때 아주 어려운 비밀번호를 쓰면 아주 괴로워요. 아시겠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안 쓰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른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환행이 삽입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환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셀렉트에서 이제 본다. 셀렉트. 네,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클릭하시면 자, 1번 글이 드디어 등록이 됐습니다. 1번 글. 2번 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글보기에서 클릭하시면 2번 글은 없어요. 현재. 1번 글만 있으니까 넘버를 1로 고치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 글에 해당되는 거 보여지죠? 되셨나요? 근데 2번 글은 아직 없어요. 없어서 이제 이렇게 2번 글로 그대로 실행하시면 없는 걸로 나온다. 되셨죠? 되었습니까? 됐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서트 하라니까 한 번만 안 누르고 두번 누르신 분 계세요. 두번 누르면 2번 글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 리스트를 보시면. 자, 2번, 1번. 2번, 1번. 이렇게. 2번 글을 맨 위에 올리라고 했으니까 2번 글이 먼저 나오고 1번 글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2번 글을 글보기를 하시면 보여진다. 이렇게. 되시겠죠? 예, 한번 실행하면 1번, 두번 실행하면 2번. 이 시퀀스를 계속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 다음 값 이러시면서 계속 인서트가 되세요. 대신에 이제 이 내용들은 다 똑같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인서트가 된다. 되셨나요? 예, 한번더 해서 3번 글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3번 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거. 인서트를 했어요. 데이터 수정이 됐네요. 반드시 해야 될거 뭐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SQL 디벨로퍼에서 하실 때. 커밋 하셔야 돼요. 커밋. 커밋 하셔야 딴 데서 볼수 있다. 아시겠죠? 커밋. 세미콜론 하시고. 커밋을 실행해 주셔야 돼요. 커밋 완료까지 시켜 주셔야 예, 완성이 된 거다. 되셨나요? 자, 여기 보니까 조회수 증가가 한게 있어요. 게시판 글보기에 조회수 증가. 맞죠? 조회수 증가. 조회수 증가는 콕 찍어서 2번 글 제가 보고 있으니까 2번 글에 해당되는 조회수가 증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게시판 만들었는데, 게시판에서 이제 그 리스트에 있으면서 제가 게시판을 한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야 돼요. 리스트 가시고, 지금 조회수가 7로 돼 있는데, 또 클릭을 하면 여기 8로 느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플러스 1씩 증가가 돼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요런 거는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수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클릭을 하면 조회수 1 증가했는데, 그 클릭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오늘은 뭐 클릭해도 조회수가 1 증가 못하게 만들자,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조금 복잡하게 짜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조회수 하면 조회수, 리스트에서 조회수로 가면 조회수 증가를 할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해서 조회수, 그, 글보기로 가면요. 저희가 수정을 하라고요. 그래서, 111 해서, 수정을 해서 이게 수정되었습니다 하고 가면 이제 조회수가 1 증가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다른 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예, 증가 안 됐죠? 이게 증가가 되면 안 돼요. 수정할 때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갈 때만 수정하고요. 이게 조금 새로 고침을 자바스크립트에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막아놨어요. 막아놨네요. 새로 고침 문턱이 막아놨네요. 죄송해요. 코드를 막아놨어요. 새로 고치면 안 되게, F4키. 근데 여기, 요거 누르는 건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11. 얘는 수정해서 들어와가지고, 리스트에서 간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11, 12, 13, 14, 이렇게. 요것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 고침 버튼에 해당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그, F5는 일단 막아놨어요. F5키 안 눌려지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치를 좀할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 1 증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보기를 할때 2번 글을 봤는데 2번 글의 조회수가 1 증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회수 1 증가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가 조회수 1 증가. 조회수 1 증가라는 얘기는 이제 히트죠, 히트. 항목상 히트인데, 히트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오른쪽 거를, 이 꼴이 있으니까 오른쪽 거를 잘 정리를 하는데, 원래 히트가 0번이었으면 0을 가져와서 1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라. 그러면은 히트가 1로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 데이터 수정을 합니다. 데이터 수정을 하면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어떤 걸 수정할 거냐면 보드를 수정할 건데, 셋 다음에 히트를 히트 입고로 히트 플러스 1에서 1 증가시키는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요. 자, 아무거나 수정하면 안 되니까 보고 있는 2번 글, 넘버가 2번인 글을 수정한다. 되시겠죠? 현재 2번 글의 히트는 0입니다. 0. 아시겠죠? 0. 되셨나요? 그래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보기로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얘가 조회수가 2번, 조회수 1번으로, 그 0번에서 1번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글보기를 할 때는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그 맨 처음에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돌아왔을 때도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수정을 한 다음에는 요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수정할 때는 조회수 1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했으니까 데이터가 변경됐죠? 데이터가 변경됐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될까요? 커밋. 커밋을 해야 됩니다. 커밋.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커밋 완료까지 해주셔야 그 완성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지. 그냥 하면 작업 커서에만 저희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적용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러다가 접속이 끊기면 락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 좋은 경험 하게 되죠. 카페에 가서 또 이렇게 관리자로 어떻게 푸는지 또 찾아야 되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또 풀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은 경험 한번 하시게 되세요. 자, 수정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수정을 하셔야겠죠. 비밀번호 필요하고요. 사람이 이제 그 글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동시에 보내서 글번호도 맞아야 되고 비밀번호도 맞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입력을 받는데 글번호와 이게 뭐죠? 글번호와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맞아야 수정을 할 수 있다. 수정해 준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뭘 수정하냐? 수정할 수 있는 항목. 수정 항목.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제목 수정할 수 있어요. 내용 수정할 수 있어요. 작성자 수정할 수 있어요. 작성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 외의 거는 수정하지 못해요. 요 세 가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냥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걸 수정할 수 있는지. 그냥 이제 뭐 글번호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글번호는 원래 수정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 2번인데 3번으로 수정했다 그러면 데이터 특성상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번은 이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제목, 내용, 작성자입니다. 이렇게 작성자에 해놓은 것을 수정할 수 있고요. 자, 네? 비밀번호 수정할 수 있는데 비밀번호는 확인용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확인용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 때는 비밀번호 수정 못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만들 거예요. 예. 만약에 회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죠. 회원관리에 해당되는 것을 비밀번호 변경하는 것만 따로 만들어요. 저희도 비밀번호 변경하는 걸 따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기본 기능은 아니니까. 네. 그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네, 비밀번호도 따로 수정할게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 그 원래 이전 비밀번호 치고 새로운 비밀번호 해서 이전 비밀번호가 맞으면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꿔치기를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원리는. 자, 그래서 이제 형태는 똑같아서 요거를 외우시고 하시면 그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하세요. 문법상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이 되는 거라서. 자, 업데이트 수정합시다. 업데이트 뭘 수정하냐면 보드, 그 다음에 셋 하시고요. 셋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거 타이틀 수정할 수 있고요. 제목 이꼬로 인용부호 그냥 치고 놓을게요. 이꼬로 여기다가 인용부호 수정할 내용 쓰시고 콤마 컨텐츠 쓰세요. 컨텐츠 수정할 수 있어요. 이꼬로 인용부호 찍으시고요. 콤마 작성자 수정할 수 있어요. 라이터 이꼬로 쓰시고요.
쓰시고요. 인용부 써가지고 다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용부를 전부 다한 개짜리 찍었어요. 아시죠? 문자 열입니다.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왜요? 어떤 걸 수정할 건데? 그래서 넘버가 2번이고 수정할 거예요. 넘버 이고로 2번인 데이터를 수정하자. 그 원래 2번은 요겁니다. 2번은 게시판입니다. 좋은 걸 공유합니다. 이용환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되셨나요? 근데 제목은 전 수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수정을 하는 걸로 처리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게시판입니다. 그대로 둘러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더라도 그냥 데이터를 그냥 수정 안 된 데이터를 그냥 보내서 그 수정을 하는 걸로 작성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내가 수정하려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걸로 작성을 하신다 이거예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시판 완료를 완성을 했다 뭐 이렇게 쓰시고, 예, 라이터는 이제 그 이용환이 아니라 뭐 개발자가 지금 이제 수정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해요. 두 개는 수정이 됐지만 요거 한 개는 원래 데이터를 그냥 쓰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를 그냥 보내서 하더라도 이거를, 아, 선생님이 수정되어져 있는 것만 체크해서 하는 코딩을 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짜려는 순간 코드가 엄청 길어져요. 처리도 힘들어지고,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아싸리 다른 데 더 투자를 해라. 다른 데. 그리고 책들도 보면 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타이틀이 수정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타이틀 수정했는지 안 됐는지 저장을 해놔야 돼. 저장. 컨텐츠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컨텐츠가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타이틀 수정한다, 컨텐츠 수정한다, 라이트 수정한다라는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해지겠죠. 이제 이거보다 지금 짜는 거보다 한 15줄 정도 이상의 코드를 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더 노력해서 쓰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누르시면 업데이트 됐습니다 하고 나오시고요. 잘 됐습니다. 다 됐으면 뭘로 써야 돼요? 커밋입니다. 커밋 사용하시고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커밋을 하시고 글보기를 이제 글보기 위에 지금 요거 게시판 글 수정은 4번이고요. 4번. 자, 글보기 예상되는 것을 올라갑니다. 글보기에 가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보시면 이게 수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정까지 됐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제 거는 3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것 중에서 혹시 3개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글쓰기 할 때, 여기 3번 글쓰기죠. 글쓰기 할 때 얘를 몇 번 실행시켰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몇 개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글번호가 2번인 거 꼭 찍어서 하셔야 되고요. 비밀번호가 맞아야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삭제하는 처리 명령문은 delete입니다. delete.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보드에. 그럼 from 보드. 보드에 있는 데이터에서부터 삭제할 거고요. 왜요? 조건문을 줘서 2번인 글이고 비밀번호가 맞아야 한다. 둘 다 맞아야 되죠. 그래서 왜요? 조건문을 주시는데 넘버가 2번이어야 되고 and PW가 111인 둘 다 만족을 해야 지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쓰시고요. 네, 지금 이제 질문은, 예, 수정할 때도 패스워드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비밀번호가 맞아야 수정해준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예, 제가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를 안 했어요. 아시겠죠? 예, 개발자가 영 개판이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삭제할 때 글번호가 2번이다. 그럼 왜요? 넘버 이꼴 2 주시고, 맞아야 되는데 패스워드도 같이 맞아야 돼요. PW 이꼴 1111 이렇게 주셔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쓰고 실행하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저희가 삭제된 거를 확인하고 삭제 이렇게 시키시고 리스트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삭제된 걸 확인합니다. 확인하시고 여기 2번 날라갔죠?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롤백을 이용해서 다시 되살려놓자. 데이터는 내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롤백을 해서 롤백이 완료됐다고 나오는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트로 다시 올라와서 실행하면 롤백이 돼서 이제 2번이 살아난 걸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전에 지금 저희가 그 작업하는 것 중에서 패스워드가 필요한 게 인서트 필요합니다. 쓰기 할 때.
패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글 수정할 때도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넘버만 썼고 비밀번호를 안 썼어요. 그죠? 예, 이렇게 개발하시면 이제 그 테스팅을 막할 때, 테스팅을 할때 비밀번호가 틀려도 아, 수정이 되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테스팅을 전부 다 해봤더니 원래 비밀번호가 맞아야 수정이 돼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틀려도 수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조건에 안 넣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테스팅 하시면서 이걸 걸러내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앤 쓰시고요.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앤 사용하시고 PW 입고로 저희가 11111로 줬기 때문에 1111하고 이렇게 추가시켜 줘야 한다. 아시겠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얘가 수정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 몇 처리문이 업데이트 문이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됐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고요. 비밀번호가 틀렸다. 만약에 비밀번호가 틀려서 1112라고 썼다. 그리고 틀리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연계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앞에 보시면 0개가 업데이트 됐다고요. 0개. 그 위에 앞에는 일행이 1개가 업데이트 됐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0개가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는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고 비밀번호가 맞아야, 그래서 비밀번호가 맞아야 업데이트가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키고 잘 됐으면 커밋까지. 그 커밋까지 데이터가 전부 다다 이렇게 그 수정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커밋은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처리, 데이터 조작되는, 변경되는 처리문이 실행이 되면 반드시 커밋은 시켜줘야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커밋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저장을 해둔다. 컨트롤 S 눌러서 위치 잡아주시고요. 03-2. 지금 게시판 운영 쿼리입니다. 이 게시판 운영 쿼리, 뭐 SQL, 운영 쿼리, SQL 해가지고 써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매일 보시면서 달달달 내본다. 아시겠죠? 네.